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문화재단 헬스 강사 홍우철입니다. 오늘 제 옆에서 정확한 운동 시범을 보여주실 강남문화재단 헬스 강사 노영환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영환 강사입니다. 자, 첫 번째 다리 운동 스쿼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일단 다리를 본인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양팔은 가슴 앞쪽에 놓아주시고 허리 반대다리 펴주시고 힙 뒤로 살짝 빠지고 자 이제 스쿼트를 해볼 텐데 천천히 한번 내려가 주세요. 스톱. 자 내려갔을 때 허벅지는 바닥과 평행하게 놔주시고 상체는 가급적 펴서 가슴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그대로 한번 일어나주세요. 다시 한번 내려와 주시고 자 내려왔을 때 체중 자체가 발 앞꿈치에 쏠리지 않고 뒤꿈치에 가실 수 있도록 그래야 힙에 힘이 바짝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상체 또 편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 주세요. 자 이제 호흡과 함께 한 두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호흡 들이마시면서 앉아 주시고 일어나면서 후 내려가면서 들이마시고 일어나면서 후 예 바로 해주세요. 현장에 있다 보면은 회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무릎을 앞으로 발 앞으로 빼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인지 힙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상체가 그렇다 보면 상체가 숙여지고 무릎 관절이 굽혀지지 않으면서 정작 다리 운동이 안 되고 골반 운동이나 허리 운동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 반듯하게 펴시고 가슴 전만 힙은 뒤로 빠지고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좁은 통로에 몸이 쏙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앉아주시면 돼요. 무릎을 나가지 않게 하려고 또 이러시면 안 되고 그대로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시고 들이마시고 일어나면서 후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아주 효과적인 스쿼트 운동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쿼트 동작을 정확한 동작으로 다섯 개만 반복하겠습니다. 자, 저는 측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고 허리 펴시고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후 하나 들이마시고 후 둘 셋 넷, 다섯, 바로 두 번째 런지라는 운동인데요. 자, 일단 오른발을 앞으로 빼주시고 자, 왼발은 뒤로 빠지시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고 반듯하거나 아니면은 뒤로 살짝 젖혀진다는 느낌을 가져서 뒤에 있는 다리에 체중이 실리시도록 신경 써주시고 자 그대로 한번 앉아보실게요. 스톱. 자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앉았을 때 앞에 있는 다리 허벅지는 바닥과 평행 상체는 꼿꼿하게 펴시고 무릎은 바닥에 말랑하게 내려가주세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일어났을 때가 중요한데요. 일어났을 때 앞에 있는 다리 무릎은 살짝 굽어주시고 살짝 그리고 뒤에 있는 다리가 쭉 펴서 허벅지 앞에 힘이 딱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유념을 해주세요. 상체 펴주시고 자 호흡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가시고 호흡 들이마시고 일어나면서 후 내려가면서 들이마시고 일어나면서 후 한 번만 더 내려가면서 들이마시고 일어나면서 후 스톱. 그럼 런지를 정면과 측면에서 정확한 동작으로 5회만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상체 펴시고 체중은 살짝 뒤로 뒤에 있는 다리에 체중이 실릴 수 있도록 자, 시작! 호흡 들이마시고 일어나면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자, 발을 바꿔서 왼발 앞으로 자 하나 뒤에 있는 다리 쭉 펴시고 둘 들이마시고 후,
셋, 넷, 다섯, 바로. 자, 데드리프트 동작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으로, 측면으로 돌아서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봐주시고요. 다리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일단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자, 내려갔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이 동작이 현장에서 보면은 회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내려갔을 때 무릎과 발목, 이 정강이 부분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수직, 수직을 항상 유지해 주시고 이때 이 뒷부분이 살짝 당긴다는 느낌을 가진다면은 그건 아주 정확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은 반듯하게 펴시고 손 위치는 무릎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정도 유지해 주시고 이때 손이 무릎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무릎 가까이 허리 펴주시고 시선 정면 바라봐 주시고 그대로 허리 아래 힘을 이용해서 그대로 일어나 주세요. 다시 힙 뒤로 빠지면서 내려가고 일어나 주시고 다시 한번 내려가고 일어나 주시고 다시 한번 할까요? 내려가고 스톱. 회원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쿼트랑 똑같이 체중이 살짝 뒤꿈치에 실려서 이 들고 있는 무게를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앞으로 가지 않게 유지해 주시고 지금 데드리프트는 이 등 허리 운동이거든요. 이 아래 근육을 쓴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 무게를 그대로 아래 허리 힘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다시 버티면서 내려가고 일어나고 호흡 내려가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일어나면서 후 한 번만 더 내려가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일어나면서 후 이제 앞으로 돌아주세요. 지금 배우신 데드리프트 동작을 정면에서 정확한 자세로 다섯 개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시고 하나 호흡 들이마시고 일어나면서 후 뱉고 둘 들이마시고 일어나면서 후 셋 넷 다섯. 자, 이 동작을 측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들이마시고 일어나면서 후 하나 둘 일어나면서 셋. 힙이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나오는 동작만 유지해 주시면 돼요. 들이마시고 일어나면서 후 다섯. 그만 됐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제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자세가 가장 많이 안 나오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 동작을 쉽게 하시려면은 우리 야구에서 포수 뒤에 있는 주심 자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위쪽 허벅지에 양손을 놓으시고 팔은 쭉 편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펴주세요. 완전히 펴지지 않게 살짝 꺾인 자세. 허리는 펴서 시선은 정면. 딱 요 주심 자세만 생각하시면은 동작을 잡기가 상당히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등 두 번째 운동, 덤벨 로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덤벨 로우도 마찬가지로 다리 어깨 넓이 벌리시고 이 동작은 좀 전에 하신 데드리프트와 동작이 거의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구 주심 자세 그대로 내려가 주시고 힙 뒤로 빠지고 여기까지는 데드리프트와 똑같습니다. 단지 데드리프트와 다른 점은 데드리프트가 좀 더 내려간다? 그 정도 차이, 좀 내려가고 덜 내려가고 그 정도 차이만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덤벨을 틀면서 아랫배 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당겼을 때 유의하실 게 팔꿈치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팔꿈치는 몸에 가까이 붙여주시고 자, 그대로 다시 무릎 앞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자, 당기면서 후.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당기면서 후. 후.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당기면서 후.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당기면서 후. 한 번 더. 후. 바로.
자, 이 자세를 다시 측면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어깨 넓이 벌리시고 다시 한번 내려가 주세요. 스톱. 자, 여기서도 말씀드릴게요. 정강이 부분 무릎이 앞으로 치우치지 않게 뒤에 대퇴 이두골이 약간 당기는 느낌 가지시고요. 허리 집어넣고 가슴 펴고 다시 덤벨 틀면서 아랫배 쪽으로 당겨주세요. 스톱. 이때 팔만 왔다 갔다가 아니라 견갑골, 어깨도 같이 한번 뒤로 제쳐주면서 동작 취해주시고 그대로 무릎 앞으로 떨어뜨립니다. 다시 아랫배로 당기고 떨어뜨리고 당기고 후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당기면서 후 넷 다섯 바로 오늘은 다리와 등 운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팔과 어깨, 상체 운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